자, 8월 30일 삼성화재배 국내 선발전 여자부 4강전입니다. 김은지와 조승아, 조승아와 김은지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현재 여자 랭킹 2위와 5위에 위치해 있고요. 상대전적은 6승 1패로 김은지 선수가 앞서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을 지고 지금 최근 6연승 중이에요. 두 선수는 이제 9살의 차이가 나는데, 김은지 선수는 2007년생, 조승아 선수는 98년생. 네, 조승아 선수가 지금 김은지 선수에게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첫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흑을 잡았고요. 역시 양아점. 네. 얼마 전에 이제 최정 선수랑 둘때 2포석을 들고 나와가지고 좀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다시 김은지 전용 포석이죠. 양아첨 후에 3-3 진입. 네, 그 포석이 등장을 했고요. 조승아 선수도 같이 3-3을 파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젖혀놓으니까 여기를 지켜갖고.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다른 데 두면은 나와서 일로 끊은 다음에 이 축으로 모는 게 있어요. 현재는 축이, 아, 지금 축이 됩니다. 예, 절묘하게 축이 되네요. 예, 현재 축이에요. 자, 흑도 하나 지켜놓고, 백도 지키고. 예, 역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진행이 초반에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정석대로 벌리는 거는 요 바짝 다가오는 자리, 또는 이렇게 바짝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빼는 게 정수고요. 흑도 여기서 예전 정석이라면 이렇게 뒀겠지만 요즘엔 이렇게 잘안 둡니다. 예, 이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 실리를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두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방식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AI. 백이 못 나가죠? 나가면 건너붙여서 끊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못 나가고, 다음에 손을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을 빼게 되면 여기를 붙여서 이제는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자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백이 이제 여기서 두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전에는 그냥 입구자만 하나 교환해놓고 손을 뺐어요. 치중 가서 나와서 끊는 약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하나 날일자 둬서 두텁게 막아둡니다. 예, 역시 백이 끊는 걸 방비한 거고, 이러니까 백도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까지는 거의 두 선수가 큰그 생각 없이, 큰 장고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백이 다가오니까, 흑이 다가오니까 하나 붙여놓고 입구 날일자로 지켜둔 데까지 거의 뭐 블루스팟의 향연이고요. 자, 여기 하나 치중 가서 교환해놓고, 역시 이제 모양을 폈죠. 이거는 공격의 의미도 있지만 백이 나와서 끊는 거를 대한 수를 방비한 의미도 있어요. 이 나와서 끊는 게 통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하나 먼저 둬서 백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고 선수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소위 말해서 아주 그림 같은 포석인데, 자,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날일자를 이쪽을 차지했는데, 이수가 첫 번째 의문수였습니다. 방향착오인데,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쪽이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어느 날일자가 좋은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은 이 우변일 때가 너무 지금 값어치가 없는 형태라, 좀 서로 간에 별로 집이 날 모양이 아니죠. 이쪽을 둬서 백이 일로 오면 이 날일자를 둬서 여기 하변을 키워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둔 수가 좀 방향착오였어요. 네, 이렇게 처지 밑으로 저공비행으로 들어온 게 좋았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피니까 문제가, 흑이 이쪽은 좌변, 이 상변 하변 쪽은 백이 차지했는데 여기가 너무 별게 없어요. 이런 데가 집이 잘안 되죠. 이 우변이 지금 가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백이 좀 편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두텁게 일단 연결을 해뒀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느슨한 수로 보이고요. 백이 이제 손을 빼고 하나 교환해놓고 여기까지 밀고 나갔는데, 사실 이 수로는 여기를 하나 한칸 정도 뛰거나 이렇게 지켜두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실전에 일로 밀어뒀고요. 자, 이러니까 다가왔는데, 사실 그 초반에 오늘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조금 좀 둔탁한 행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해두니까 백이 치받고, 백이 치받고 늘때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니까 백이 너무 쉽게 수습이 됐고, 흑이 좀 별로 실속이 없죠. 중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는 지금은 아예 여기까지 파고들어서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이쪽 세 점을 잡거나, 백이 일로 두면은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공격을 가는 거죠, 전체를. 또는 여기를 하나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여기 두면 치받고 단순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런 데를 늘면은 젖혀 이어서 백이 또 붙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너무 점잖게 뒀어요. 예, 튼튼한데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라 백이 이거는 편한 흐름의 바둑이 됐습니다. 초반은 확실히 조승아 선수의 페이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실전에 여기까지 뛰어나가서 백이 확실히 편한 바둑이고요.
하나 붙여놓고, 여기서는 그냥 있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좀 서로 간에 좀 실수가 나오는데, 특히 조승아 선수가 좀 실수가 나오는데, 그냥 이어도도 어차피 늘면 한칸 떼어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막아서 패를 한 다음에 패감을 썼는데, 여기서 일로 받은 수가 큰 실수예요. 이거는 무조건 위로 이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흑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있지만, 여기까지가 다 선수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얼핏 보기엔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 형태는 이 껴붙이게 되면은, 이 흑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늘어서 잡으러 오게 되면, 뭐 막아서 살 수도 있지만,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흑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로도 끊고, 이쪽으로 밀어도 여길 딱 끊어버리면 수가 나기 때문에, 흑이 어차피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형태인데, 실전에는 이쪽으로 받는 바람에 이건 나중에 여기를 끊는 맛이 생겼어요. 일로 받으면 늘어서. 이렇게 두면 젖혀서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건 수가 납니다. 그래서 세 점이 나중에 흑이 먼저 두면 잡히는 맛이 생겼어요. 백이 여기서 이걸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상황을 받은 수가 백의 실수입니다. 이 순간 차이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패를 하나 따내놓고 예, 여기를 이제 붙여서 갔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붙인 수는 약간 무리에 가까웠죠. 이 수는 여기가 지금 선수거든요. 입구자가 이 호구 치는 수 때문에 선수라서 이쪽으로 차라리 입구자로 둬서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을 노렸으면은 좀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백이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놓고 이렇게 입구자가 선수가 되면 그냥 넘어가서 이 귀가 잡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입구자로 갔으면 꽤 흑의 백의 형태가 별로 예, 얇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계속 건너붙여서 끊어갔으면 이 바둑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붙여간 수가 좀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 젖히고 느니까 축이 안 돼요. 흑이 지금 곤란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승가 선수가 여기서 웬일인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뒤로 양보했는데 이 수가 실수예요. 이거 지금 나갔으면은 김은지 선수가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일단 축은 안 되고요. 축은 안 되죠. 그럼 백이 이제 흑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여길 단수를 치고 이걸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최강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어놓고 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축이기 때문에 다르게 두면 안 되죠. 예, 축이 되니까. 그래서 여길 젖혀서 이쪽을 어딘가 받으면 막아서 이제 축이 안 돼요. 그쵸? 여기 축이 딱 때리면서 단수니까 축이 안 되죠. 그럼 흑도 버티는 수는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교환을 해둔 다음에 이거를 치는 건데, 백이 여기를 나가만 주면은 이렇게 뚫고 연결을 해서 이거는 흑이, 백이 곤란해요. 예,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백이 여기서 나가질 않고 이쪽을 그냥 늘어버립니다. 이 싸움이 물론 어렵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이 된다는 거예요. 예, 두점 버리고 이렇게 밑에를 살리면 혹시 흑이 안 되고요, 이거는. 흑도 이제 최강은 여기를 교환을 하고 넘어가자고 하고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백이 이걸 막아서 중앙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둬서 넘어가는 거랑 귀를 잡는 걸 맛보기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만들었으면 백이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두 점은 잡혔지만 흑집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흑이 별로 한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승아 선수가 뭐 바둑이 좋다고 본 건지 아니면 이 변화가 좀 자신이 없었는지 뒤로 그냥 물러나요. 이거 빵 때림을 선수로 당해서 바둑이 이제 갑자기 바둑 여기서 미세해졌습니다. 백이 그래도 흑이 빵 때림을 하면서 선수를 잡고 예, 한 점까지 끊고 잡아서는 어쨌든 바둑은 다시 미세해졌어요. 하나 젖혀놓고 단수를 쳤는데 이때도 지금 실전에 여기 받은 것도 김민재 선수가 손을 빼고 뭐 중앙 쪽을 먼저 이런 데 끼워서 이런 데 끊거나 아니면 여기를 먼저 끊어서 이쪽에 그 백을 좀 괴롭히는 수단을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 받는 게 이게 별로 안 크거든요. 끝내기에 불과한데 받은 게좀 실수였고요. 자, 백이 먼저 붙이고 한 점을 끊어놓고 한 점을 때려서 지켜뒀습니다. 이제 맛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쪽 단수를 쳤는데 흑이 다시 백이 다시 선수를 잡고 이쪽으로 갔죠.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닌데 백을 잡은 조승아 선수가 좀더 편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런 것도 그냥 여기를 어깨를 짚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두고 그냥 딱 지켜두는 수순을 뒀으면 좀더 확실하게 조승아 선수가 우세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약간 어정쩡하게 두는 둔 느낌이 있어요. 흑이 이제 안 받아주죠. 위로 모자를 씌우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갔고요. 자, 젖혀놓고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제 한 칸을 띄웠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이 들여다본 수는 만약에 졌다면 거의 패착이나 다름없는 수예요. 지금은 여길 반드시 늘어서, 예, 이어주면은 두 점이 잡히니까, 백도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요 교환이 돼 있으면 요 형태가 이쪽이 다 선수입니다. 예, 다른 데를 못 둬요. 이런데 뒀다가는 이거 치중 가서 이 백이 4활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을 빼고 여기를 지켜서 가는 형태. 이 진행이 좋았다는 거죠. 중앙 두면 또 계속 중앙을 씌워서. 중앙 백의 넓음을 좀 계속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전에는 이걸 그냥 들여다봤다가 백이 이걸 끊고 그냥 한 점을 잡아버리니까 갑자기 흑이 낙이 없어졌어요, 바둑이. 이걸 나가도 이렇게 이어두면은 못 나가죠. 이게 여기 두 점이 잡히는 게 있어서.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따내서 이걸 느는 형태를 했는데, 빵 때림을 백이 하면서 살아서는 이건 백이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이 밑에 흑은, 이 밑에 백은 살아있어요. 치중을 가도 이겨서 가게 되면 여기 한점 잡는 거랑 여기 젖혀서, 예, 궁도를 넓혀 살리는 게 맞복입니다. 백은 살아있는 형태라 이거는 흑이 이쪽을 끊어서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조승환 선수가 확실히 바둑이 좀 편해졌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아주 미세한 승부였는데, 이 장면에서 조승환 선수가 여기를 집어갔는데, 이수로는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서 막으면 이걸 끊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그때 이어뒀으면 이 중앙 백 전체, 흑 전체가 다 엷어져가지고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늘어서 받으니까 흑도 모양이 좋아졌죠. 백이 이제 여기 한칸 띄어서 중앙집을 지우려 했는데, 한 다음 패를 따내서 굴복시켜 놓고 계속해서 백의 열붐을, 예, 집요하게 지금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니까 계속 뭔가 공격을 하죠. 한 칸을 띄고 단수를 치니까 이렇게 지켜뒀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승아 선수의 이렇게 지킨 수가 패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수로는 지금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손을 빼면은 여기를 둬서 끊어지면 이건 좀 곤란하죠, 모양이. 이 백이 4활이 걸리니까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어차피 들여다보고 끊어도 이거는 중앙으로도 탈출되고 자체로도 백이 사는 형태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끊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돌이 있어야 이 중앙일 때 흑집이 잘안 나요. 이런 거 와도 안 받고 좀 강력하게 버텨가도 되고. 예, 돌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끊어가도 이게 연결되는 게 쉽잖아요. 이게 차이가 컸습니다. 실전에 이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를 딱 오니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자, 중앙을 한칸 띄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하기는 싫고, 밀자니, 요렇게 입구자 붙이고 끊어버리면 이 중앙이 관통되잖아요. 그래서 한 칸을 띄었는데, 들여다봐 놓고, 이어줄 때 흑이 손을 뺄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이걸 늘었는데, 이게 또 김은지 선수의 실수입니다. 예, 이수는 악수예요. 이걸로는 그냥 나와서 끊었으면은 가장 확실했습니다. 밀어도 늘어서. 중앙은 어차피 여기를 먼저 찌르고 나오면 안 죽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흑은 살아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되면 백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잡히진 않아요. 뭐 두면은 살 수는 있는 형태지만, 이 형태는 또 막으면 이 끊어지는 게또 있어서 또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함부로 젖혀 있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여길 젖히면 귀쪽에 백이 잡히죠.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때 중앙만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무난한 흑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악수예요. 늘어둔 수가. 예, 상당한 악수입니다. 근데 조승아 선수도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좀더 좋습니다. 한칸 뛰는 게. 집은 똑같은데 약간 활용당하는 게좀 다르죠. 어쨌든 악수예요. 이제는 나와서 끊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똑같이 되더라도 이거 막았을 때 젖혀 이어도 그만이에요.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이 빈상각교환이 된 거니까 흑이 굉장히 악수를 둬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다시 미세해집니다. 미세하지만 약간이라도 흑이 좋다. 예, 그런 형세였는데요. 자, 이거는 정말 배워둘 만한 맥입니다. 치중 가놓고 막은 거.
이어주면은 그냥 찌르고 단수치고 먹여치고 수순으로 그냥 잡힙니다. 예.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따내서 역시 있는 거는 죽어요. 예, 먹여치고 이렇게 이어서 요 4점 잡고 백이 죽죠. 백은 이게 정수고요. 흙도 이어주는 건 단수쳐서 그냥 몰아떨구기로 흙이 죽으니까 외길입니다. 이거는 먹여치고 서로 두 점을 잡는 정리가 외길이에요. 뱃집이 이제 거의 한 집도 안난 거죠, 사실상. 흙의 끝내기가 된 겁니다. 이러고 한 점을 따내서는 미세하지만 김은지 선수가 조금 우세한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 장면에서 이 입구자로 둔 수가 조승환 선수의 실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이쪽을 이렇게 치받아서 연결을 했으면 바둑은 아주 미세한 거의 반지 승부라고 볼수 있는 흙이 약간 두터운 반집이었었는데 이 수가 이제 실수예요. 이게 먼저 들여다 보니까 갑자기 백이 연결이 잘안 되는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일로 받으면 여기가 끊기고 그렇다고 여기 선수를 해도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죠. 백이 끊어지는 형태가 됐어요. 자, 실전을 볼까요? 실전에 여기를 지키고 연결을 했지만 흙이 나와서 끊으니까 어쨌든 백이 끊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걸 찌르고 다행히 백이 사는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금은 이해를 할수 없는 조승환 선수의 수가 나와요. 여기서 이 막은 수는 지금 여러 번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엄청 뭔가 조승환 선수한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뭐냐면 여기는 그냥 끊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흙이 계속 잡으러 가려면 이쪽이 백이 끊자고 하는 순간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다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흙이 못 살았죠. 수상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길 끊으면 흙은 지금 거의 이거 젖혀 있는 교환 해놓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절묘하게 들여다보는 거 선수 요거 젖히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치받아 놓고 요렇게 두면은 백이 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뒀으면 이렇게 뒀으면 사실은 그렇게 손해 안 보고 백이 살아간 겁니다. 이러면 바둑은 아주 미세한. 물론 이제 이때 그래프는 흙이 한집반 정도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모르죠. 끝내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승환 선수가 여기서 이 막은 수가 최후의 패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똑같죠. 똑같이 끊고 젖혀 있고 이제 살았는데, 자, 이 모양에서 살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뒀으면 살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사는데 똑같은 사면 형태가 나오지만 백이 여기 끊어둔 게 대학수라서 여기 붙이는 끝내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절묘하게 넘어가는 수가 돼요. 단수쳐도 이어서 차단을 못하죠. 결국은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한 5집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놓은 수가 엄청난 악수인 거예요. 끊어둔 교환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아둔 게 그런 패착이었고 결국은 여기서 조승환 선수가 그냥 바둑이 불리하니까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집어서 뭔가 다르게 사는 수를 찾아본 건데 흙이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결국은 패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패가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흙이 패감이 너무 많아서 실전에도 이제 진행이 쭉 되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패감이 없잖아요. 더 이상 패감이 없으니까 이제 패감을 썼지만 빵 따내니까 대책이 없는 모양이 됐어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 조승환 선수가 돌을 던졌고요. 여기는 뭐더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끊어도 여기를 둬서 밀어도 막아서 이게 수가 안 됩니다. 자체로.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수부족이고. 일루 단수를 쳐도 일루 단수를 쳐도 그냥 이어놓고 그냥 찔러서 끊어놓고 그냥 이렇게 끊으면 이거는 뭐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중앙 백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결국 오늘 이 장면에서 조승환 선수가 항복 선언을 하면서 김은지 선수의 승리를 끝이 났습니다. 자, 김은지와 오유진 선수의 삼성화재배 여자부 결승전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대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